안녕. 안녕하세요. 저는 몽스예요. 몽스구나. 나는 이경호 베드로 주교라고 해. 아, 그렇네. 주교가 뭐예요? 주교는 말이야,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직분이야. 우리 교회 안에 대성당도 있고 수원교회, 평택교회, 안중교회, 그리고 강화읍교회, 온수리교회, 많은 교회가 있지. 그 모든 교회들이 저마다 다른 교회가 아니고 주교를 중심으로 하나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잘 전하도록 하는 직분이지. 아, 전에 엄마한테 들은 적이 있어요. 여기도 좀 보세요. 뭘까요? 정말 멋진 나무로구나. 그런데 왜 너는 나무를 등에 지고 다니니? 제가 가장 아끼는 건데 지금 아파요. 많이 아프니? 네. 우리 엄마도 제가 아플 때 항상 옆에 있어주거든요. 그렇구나. 몽수는 참 좋은 일을 하는구나. 제가 항상 같이 놀아주었더니 새 입도 생겼어요. 오, 반짝반짝 정말 예쁜 나뭇잎이구나. 하나를 선물하면 두 개가 자라는 신기한 나무예요. 몽수는 참 좋은 일을 하는구나. 네. 금년에 여름 정학기 주제가 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구나. 주제는 말이야, 이루어 주실 거예요 라는 주제야. 뭘 이루는데요? 구약 성서에 보면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놀라운 구원의 일을 이루시는지를 우리가 보게 될 거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축복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싶어해. 그런데 그냥 전해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셨고 그 계획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가시는 일이야. 그리고 신약성서에 보면 마리아가 있지? 네! 하나님께서 어떻게 놀라운 구원의 일을 이루신가를 우리가 보게 될 거야. 아브라함과 마리아를 잘 보면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꿈과 계획과 희망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아브라함과 마리아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통해서 이루어가실 하나님의 꿈과 희망과 계획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모두가 여름 성경학기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가실 하나님의 꿈은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고 살피는 그런 아주 좋은 경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음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아브라함 할아버지요? 네, 좋아요. 그래, 그러면 우리 아브라함의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복을 나눠주시는지 이루어가시는지를 함께 들어보자. 네, 슝.